서울교육청이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준 전현직 교사들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12명 중 7명은 최순실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교육청이 정유라 씨의 고교 시절 최순실 씨로부터 특혜를 준 전현직 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고발할 정도로 확인된 내용은 없어서 고발 대상은 아무도 없고요. 관련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사 의뢰를 하는데.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씨 모녀를 포함해 모두 12명. 이중 청담구 전직 교장 2명과 체육교사 3명, 정 씨의 1, 2학년 담임 2명 등 7명은 수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동안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교사는 체육교사 1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최종 감사 결과 청담구 전현직 교사 7명이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그 최준실 씨의 금품 그 제공이 학교에 전방위적으로 됐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고요. 특히 뭐 교장, 교감, 그리고 교사한테까지 그 하지만 전현직 교장의 징계가 일반 교사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재 중징계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마구잡이로 그렇게 막 중징계를 할수 없는 거예요. 사실 확인이 된 거에 대해서만 할수 있는 거죠. 서울교육청은 수사가 모두 완료된 뒤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